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팀 무브먼트 대표 이윤범입니다. 네, 이윤범 선생님께서 저희 오늘 최대 입시 지도를 해주실 텐데 여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고 1, 2, 3 그리고 이제 공무원 체력 하시는 분들이 경찰, 소방, 네, 공무원 말씀하신 경찰, 거죠? 소방, 경호처. 그러면 약간 네. 운동하는 그런 모양을 보면 대충 이 사람 아, 그쵸. 알죠, 알죠. 알죠. 딱 하면 아실 네. 것 같은데 그 위치 지금 어떤가요, 관상이? 좀 신기할 정도로 말라갖고 여러분 멀치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얘 지금 살 빠졌어 어떡해 그때부터 살 빠졌어 맨날 집에서 요즘에 대학원 공부하고 막 이렇게 지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좀 운동을 시키려고 불렀고요 일단 저는 최대 입시 출신이고 최대를 졸업한 최대 전공생인데 그게 바야흐로 13년 전이에요 솔직히 저는 좀 밑밥을 깔고 가고 싶은 게 지금 막 가슴 대흥군의 알배기고 일단 좀 떨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측정을 한다고 해서 확 느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근데 좀 약간의 팁을 얹어줄 수 있나요? 네, 그때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 측정하는 종목이 어떻게 되죠? 자세리 멀리뛰기, 네. 최공 심미 왕복 달리기, 네. 레드신볼, 윗몸일으키기까지. 이제 제가 13년간의 운동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게 궁금해요. 일단 몸풀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풀기 할 때 근데 저 친구 쓰러지면 안 돼요. 조심해 네. 주셔야 돼요. 20바퀴 정도 뛰고 네. 그다음에 여기 20바퀴 뛰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무릎 펴고 가슴 열고 통 넘기고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우리 왜 못 따를 수도 있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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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가 워밍업을 마치고 본 측정을 앞두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멀을 할 건데 제멀은 실제로 제자리 멀리뛰기 줄임말이죠. 네. 그게 약간 일반 용어로 네. 약간 붙여져서 그런 건데 제멀 같은 경우는 네. 최대 입시 대학의 대부분이 네. 시험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학교가 거의 없을 그렇죠. 정도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저희 시범으로 학생들이 한 번씩 보여주려고 하는데 약간 리듬을 좀 보면은 이게 있어. 와 잘한다. 와. 이게 몇 시작되지? 236. 와 아니 근데 뭐 왜 리듬이랑 한 번에 그 뒤로 막 옛날에 막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요즘 많이 없었어요. 왜요? 리듬이 안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아 그럼 거의 한 번에 뛰는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짱이다. 저희한테 좀 팁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순발력이니까 네. 이렇게 무릎 앉았다가 네. 일어설 때 네. 요게 빨라야 돼요.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를 일단 한번 하고 이렇게? 네, 그죠? 왜? 이제 일어설 때 좀 네. 빠르라고 팔 네. 반동을 쳐서 올라오는 게 좋죠. 그리고 떨어질 때 뒤꿈치로 착지를 해야지 기록이 잘 나오죠. 앞꿈치로 떨어지면 무엇보다는 뒤꿈치가 훨씬 기록이 잘 나와요. 자, 우리 멸치 이게 뭐라고 떨려? 너 지금 측정하는 거야. 최대 입시 실기 본다 생각해야 돼. 근데 발을... 나 140. 뛸 때 다리가 쭉 안 펴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다리 못 펴요, 유연성이 부지. 여기가... 아니, 그 사람이 지금 펴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허벅지가 쭉 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바라지도 않아.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 둘 하고 뛰어요. 둘이 빨라야지. 하나, 둘 하면서 둘이 빠르라고. 둘! 이렇게 뛰라고. 짠! 노력해서 뛰어라. 너 아까 좀 대추 뛴 느낌이었다. 알았어. 152! 뭐, 나 늘잖아. 70cm 늘었잖아. 그래도 최대 입시는 하는 걸. 도전! 나쁘진 않은데 팔을 더 뒤에서 가져오라고 네. 좀 더 약간 앞으로 뛰어야 돼요? 위 말고요? 앞으로 그럼 네. 사실 제가 할 때 그런 거 같은데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점프력이 오늘 안에 25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20을 뛸 겁니다 도전 집중 나간다니까. 근데 지금도 뛰고 나서 아픈 나가잖아요. 네. 그럼 더 뛸 수 있어요.
자격이. 뿌듯하죠, 이렇게 자. 가르침만 날 정도로 되게 몸이 좋아요. 딱 멈추고. 바람이 불 정도로 와야 돼. 네. 그리고 손 날로 떼야 돼. 한 번 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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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쓰지 말고. 세게. 이제 마이크 일부러 뺀 거야. 어, 일부러 뺐어. 더 잘 되려고. 마이크 뺐어. 두 살. 손 빼지 말고, 집중. 아, 조금 낫다. 이게 신발이야.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채공이라는 건데, 일단 제가 이 판때기도 이것도 센서판도 다 처음 보는데, 어떤 종목인지, 어디 학교에서 하는지, 뭐 만점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일단 국민대하고 광운대에서 시험을 봅니다. 네. 만점 기준은 남자는 80, 여자는 60cm예요. 80cm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파울 기준 자체가 이 센서가 민감해서 네. 투 바운드 다 반동을 주면 안 되고요. 착지 자체를 이 검정색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시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요즘에 고등학생들 이렇게 머리 색깔 보라색 해도 돼요? 아 궁금해서 안 혼나? 저희 학교는 이제 자유화가 돼서 부럽다. 우리 알지? 김이 3cm에 염색하면 안 되고 파마하면 안 되고. 지금 들어갈 때 보면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요. 우와 50cm! 50cm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50cm면은 잘하는 거죠. 그럼 팁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제자리 머리랑 똑같이 네.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벅지 힘을 제대로 써야 되니까 네. 빵! 하면서 땅을 세게 밀어야죠. 발 섬세하게 들어가줘야 돼. 근육 대응. 어? 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핀 다음 들어와야 되고. 손이 그런 방향이 약간 앞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도전! 오. 이게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점프를 하면 되는데 언니는 이 박자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팔이 내려갈 때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게만 밀어요. 그냥 세게. 도전! 어? 저 좀 잘했어! 오! 잘했어! 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힘을 쓰려고 안 해도 점프를 하면 네. 이렇게 엉덩이를 쫙 들어가잖아. 아~ 네. 쫙 들어가니까 도전!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 아 팔이 약간 너덜너덜 거리네.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 끌어올려. 세게. 아 43만 나도 좋겠다. 네 세게. 그렇지. 아 갑시다. 빨리 넣어, 빨리!